아주 오늘은 보였습니다. 아 지금 애들이 있나요? 혹시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? 아 제가 봤을 때는 구조 자체가 극찬을 받으셨어요. 그걸 어떻게 하게 됐는지 말을 들어서 어떻게 하고 아 인터뷰 보세요. 많은 팀들 중에서 저희를 이곳에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특별상이라는 큰 상을 수상하게 되어서 또 하나의 잊지 못할 추억을 얻어가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. 대학 입시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서로서로 되게 나누는 이야기가 입시 그림 말고 자기가 하고 싶은 그림을 그리고 싶다고 서로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를 물감이나 재료 같은 걸 지원받는 그런 게 이렇게 생겨서 그걸 계기로 영상으로 찍어보고 그 영상을 이 공모전에 지원했어요. 여러 수상 작품을 봤는데 특상부터 최우수상까지 정말 훌륭한 작품밖에 없어서 2시간이 지루하지 않고 재밌었고 또 이렇게 좋은 경험이 된 것 같아서 좋았어요.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색다르게 보이고 싶었던 것도 있고 시각적인 라이디오? 또 그런 거 되게 특이하다고 생각해서 소품하게 되었습니다. 천안에서 서울까지 오면서 최우수상 받겠지 생각하고 갔거든요. 그래서 장류상 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제 더 열심히 공부해서 영화계에서 같이 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마이 히어로라는 작품은 사춘기를 겪고 있는 성준이 형과 갈등을 빚게 되면서 일어나는 일을 만드는 내용입니다. 최우수상 받아서 50만 원 빨리 이렇게 갖고 끝내려고 했는데 안 됐네요. 안녕하세요. 저희는 이번 방송 영상 공모전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DJBS 뉴스 신민호입니다. 저는 촬영과 자원 조달과 편집, 기사 작성, 기자 뭐 등등 처음부터 끝까지 담당했습니다. 일상적인 경험에서 공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소재로 영화를 만들어봤습니다. 모든 영화 스태프분들이 뒤에서 되게 열심히 노력을 하시겠구나라는 걸 느꼈어요. 저는 이번 방송 영상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최고의 사랑 감독 박희연입니다. 네, 저는 이번 방송영상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받은 엄마 딸 감독 김다현입니다. 저희 지도교사 선생님, 이명섭 선생님께 감사 인사드리고 싶습니다. 방송영상 공모전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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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송영상 공모전 화이팅!